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의는 영어로는 define이라고 합니다.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호출은 뭐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하는데, 자, 이 call은 뭐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메소드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제가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이클립스 화면으로 전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메소드 데모1이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자, 조금 복잡해졌죠? 이전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요것만을 살펴봤는데 요렇게 생긴 것이 하나 더 등장했어요. 예. 왜 그런가를 살펴보는 게 요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자, static, public, static 요거 우리 지금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void, numbering,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닫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i 값을 0으로 지정을 하고 i가 10보다 작은 동안 시스템 outprintln에서 i의 값을 출력하고 i의 값을 1씩 출력하니까 i는 0부터 9까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자, 여기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즉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코드를 위치시키는 그 어떤 문법 뭔지 몰랐지만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이 중괄호의 안쪽에 실행을 기대하는 코드를 위치시켰잖아요. 자, 넘버링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다른 말로는 실행되게 돼요.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버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는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넘버링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요 메소드의 본체는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 예, 이 구간이 넘버링이라는 저 메소드의 본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버링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넘버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의 요 본문에 해당되는 영역이 쭉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에 부분을 호출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을 메소드의 정의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만든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하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호출의 결정적인 이 기호로서의 차이는 호출은 괄호에서 괄호 시작하고 괄호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호출이 되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다음에 중괄호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된다라고 컴퓨터는 알아듣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한 번만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0부터 9까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자, 요것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세번 실행을 시키면 자, 실행 결과는 0부터 9까지가 한번 나왔고요. 자, 0부터 9까지 한 번, 또 0부터 9까지 두 번, 0부터 9까지 세 번. 자, 세 번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넘버링이라고 하는 요 함수, 요 메소드를 제가 하나, 둘, 세번 호출됐기 때문에 이 넘버링의 메소드의 본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예, 세번 반복적으로 호출된 결과가 방금 보셨던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호출 부분을 우리가 없애고 자, 호출을 안 하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요 넘버링 저 함수의 본체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넘버링이라고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